고추상에 한번 확인하시고. 네. 자, 괜찮다. 어디요? 많이 나왔어요. 아, 가지마, 가지마. 여기 12,000원. 이거는 아주 이거 매운가, 매콤하면서도 달어. 아, 진짜? 응. 괴상. 괴상고추예요? 어, 괴상고추가 이제 올라와요? 안녕하십니까, 워커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남천 농산물시장 나왔습니다. 여기는 농산물시장이 너무 커. 버스들도 이렇게 중앙 차선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농산물, 그리고 저기가 과일동, 그리고 여기가 식자재 마트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오늘 주중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게이트 3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와, 역시 양파도 이게 지금 국산이거든요. 근데 13,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네요. 저거는 수입 양파. 와, 이제 고구마가 햇밤 고구마예요. 햇고구마가 나왔네요. 이렇게 지금 3,000원씩에 팔고 계시고요. 요것도 3,000원, 요거는 5,000원, 뭐 16,000원. 아, 감자 이런 거 좋은데. 자, 감자가 여러분, 제 감자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세상에, 엄청나게 크다. 이거는 진짜 꼭 감자가 아니고요. 와,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는 9월 유통인데 감자도 요거 3,000원 이렇게 파시네요. 2,000원, 2,000원 양파. 야, 부담이 없으니까요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13kg인데 5,000원뿐이 안에. 이거 다 5,000원입니다 공고추가 나왔네요. 제천, 제천에서 꼭지는 안 땄는데 여기는 대박이네. 이렇게 해서 팔고 계시고요. 15만원요? 네, 6kg 15만원. 아, 여기는 6kg인데 10근이라고 적혀 있네요. 큰 거, 예. 물 박스 크게 보이잖아요. 아, 예. 그거 두 박스를 해야지 여기 나와요. 아, 한 박스가 뭐 7만원 8만원 가잖아요. 근데 예, 요거를 말리는 비용이 뭔가 20kg 한 박스에 25,000원씩 줘야 돼요. 예.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8kg 나오려면 20kg 박스 두 개만 했기 때문에 말리는 비용만 5만원이 들어가요. 아, 예, 그렇죠. 그렇게 이게 무지 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추가 말리가고 하니까 이상하게 낼 수 있는 거지. 일반인 사가지고 하면 이거 20만원. 아, 근데 지금 현재는 15만원 지금. 그렇죠. 우리는 현재 직접 오는 거고, 여기 사가지고 말린 사람 20만원 들어가요. 아, 그렇죠. 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2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도 사장님한테 공고추 10근이다. 와, 10근에 16만원. 사장님, 2호선 단골상이라고 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저번에 어제 싸게 나왔다가. 아, 홍고추 어저께 싸게 나오셔가지고 다 파셨어요? 네, 어제 싸게 나와서 엄청 많이 팔고요. 아, 어제 얼마에 나왔어요, 사장님? 어제는 20kg? 45,000원부터 65,000원까지. 20kg가? 네. 20kg가 45,000원에 나왔다고요? 네, 45,000원부터 65,000원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좀 올라서 저기 55,000원부터 75,000원까지 나왔어요. 아, 55,000원부터 75,000원요? 사장님, 이거 10근이네요? 10근에 16만원. 10근에 16만원? 예, 핵거예요. 진짜 좋아요. 아, 이거 어디 고추예요, 근데 지역은? 지역이요? 괴상. 괴상고추예요? 어, 괴상고추가 이제 올라와요? 이제 뭐 나오죠. 아, 핵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싸게 나온 거예요. 어, 사장님, 저기 김장대까지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김장대까지. 어제는 18만 5천원이었어요. 오늘 16만 내린 거예요. 아, 또 어제는 또 18만원이었어요? 18만 5천원. 근데 오늘이 또 16만원으로 내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와. 근데 저, 이번에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 또 장마 또 끝나면요? 예, 싹 내려가면 엄청 태풍, 태풍이 이제 오니까, 그죠? 예, 태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와, 여기는 단골상회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장님이 단골상회 사장님인데 010-4396-3090 사장님. 이거 공고추 이제 앞으로 계속하죠. 이제 저기 김장하실 때까지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거죠. 이거 혹시 택배 될까요? 택배는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도매시장이에요. 어제랑 오늘이랑 또 가격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오거나 또 이러면 또 가격 차이가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사장님이랑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몇 번 통화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물어보시고 싼 날 또 이렇게 구입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 친절하시니까. 여기는 성실상해입니다. 010-5640-9011 네. 성실상해고요. 사장님 지금 홍고추 팔고 계시네요. 이거는 10kg인데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거고 이건 아주 안 매운 거예요. 안 매운 거? 네. 이게 진미. 진미? 네. 진미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제천이네. 딱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방 건조 이게 쭈글쭈글 되죠. 네. 예, 마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거를 3일 반나절 말르잖아요. 그러면 요거 갖다가 언니가 꼭지 짜서 네. 이거는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매콤한 거. 삼촌 한번 먹어봐. 내가 뭘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먹고자이 하려면 그런 것도 경험해야 돼. 이거는 이거, 아주 이거 매운 거 안 매콤하면서도 달어. 아 진짜? 응. 그리고 이건 아주 안 매워. 매콤하면서 달짝 지근해. 어 그렇네. 그치? 응. 네. 이거는 아주 안 매워. 아 이건 응. 안 맵다고요? 응. 이거는 다 이게 수분이 빠졌잖아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 예예. 예. 그 품종이 틀려 다. 이거는 그냥 무슨 저거네? 오이 아삭이. 오이 그런 식이지? 아삭이 얘 75,000원이라고 하던데. 75,000원, 72,000원. 네, 맛있어요. 홍고추를. 나 홍고추를 이렇게 씹어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홍고추를. 신품종이야, 이게. 요게 엄청 잘 나가. 이게 약간 매운맛이 나니까 나가겠네. 매콤하면서도 달어. 네네. 강력 추천하시네요, 사장님이. 강력 추천. 신품종. 강력 추천. 네. 010-5640-9011. 네. 이렇게 사장님 친절하시니까요. 여기도 33,000원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 고추가. 여기는 평창고추다. 아, 평창고추인데. 네. 33,000원도 보이네요. 이거는 55,000원. 이거는 청량입니다. 청량. 55,000원. 결혼한 총각 야채. 네, 여기는 이렇게 되셨는데요. 네. 33,000원, 55,000원. 이렇게 전시 지금 해놨네요.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막 48,000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28,000원. 사장님, 왜 이거는 왜 28,000원이에요? 10kg. 아, 10kg로 해서 28,000원이네. 뭐 아니야, 이거 또. 우리 좀 올려, 좀. 잘 올려요, 여기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올리라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올려갖고 올라왔대. 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보고. 사장님들 장사. 빵 올리고 세요. 아니, 저는 사장님들 장사만 잘 되면 돼요. 아이 그것만 말아요. 고맙네. 네. 저는 좀 잘 찍어봐. 예, 알겠습니다. 66번이라고 올려. 네네, 꼭 올려드릴게요. 네, 66번. 아, 66번 올려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홍고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청양. 예. 청양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싸다. 싸게 팔아. 여기는 66호입니다. 네, 66호고 원회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은 좀 제가 늦게 와서 물건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데 사장님이 아마 예, 엄청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건데 결론은 와. 몇 대째 나갔어요? 몇 대? 20kg 해도 지금 56,000원 딱 나오네요. 20kg에 56,000원. 그죠? 진짜 싸요. 네, 제천 고추인데.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이 고추 가격이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너무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싸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 사장님들 20kg에요. 단양고거든요. 그런데도 65,000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지만 지금 이거 다른 데 가면 한 8만원? 그 정도 선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사장님 제가 상호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소망농산이고요. 58번입니다. 여기 사장님도 아마 홍고추는 택배는 안 하실 거예요. 여기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사장님 얼굴은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어저께는 75,000원이었어요. 75,000원 팔아야 되는데 예. 아, 내일 또 비 온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요. 나도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너무 싸가지고.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산물 시장 제일 끝동이고요. 부흥상해입니다. 부흥상해 한번 보시면요. 부흥상해도 와, 오늘 고추 시세 한번 보시면요. 65,000원이네요. 20kg인데. 잠깐 어디 건지 충주. 요거는 70,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5,000원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조금 저렴하게 파시네요. 부흥상해. 단양도 있네. 단양고추. 사장님, 단양고추 이건 얼마예요? 아, 70,000원요? 아, 가격 저렴하네요. 정말 가격 저렴하게 팔고 계십니다. 건고추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올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양송이도 6,000원, 느타리버섯도 요거 하나에 5,000원. 여기는 경매장이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도 고추를 팔고 계십니다. 여기도 고추를 이렇게 많이 쭉 팔고 계시거든요. 양이 엄청 엄청나죠. 여기도 고추, 또 여기도 고추, 여기도 고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청양 A급 떨이 하신다고 지금 막 들으시네요. 공기 두 개 담을 수 있네요. 4만원 드리는데 싸게는 못 드려요. 65,000원 알려면 하나 줘. 어떤 건데? 공기 내가 가져와서 담아드릴게요. 예, 공기. 이거는 어디 거야 이거? 연천 거. 연천. 연천 거? 경기도 연천역, 사장님.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요? 그래, 빼놓고 내가 봉지 갖고 올게요. 예. 그 정도로 맵지는 안 맵진 않아요. 하나 갖고 올게요. 얼른. 이거 봉지를 잡아주셔. 예. 아, 그러면 몇 단가요? 네, 돌 맵고, 아니, 더 맵다. 사장님, 저기 매운 고추. 이거 안 매운 거, 그거 매운 거. 예, 매운 거 있대요. 매운 건 진짜 좋다. 그러니까니, 고추 이렇게 좋아.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엄마. 65,000원. 좋아요. 65,000원짜리. 좋아서 이거 안 싸니까, 예, 태풍 온다 그래서 싸줄게요. 태풍 하고. 됐다. 이제 8만원. 와, 고추. 아, 진짜 좋지요? 네, 너무 좋아요. 훨씬 좋아요. 자, 네, 내려줄게. 고추 좋네. 네. 내가 인정해. 20kg에 55,000원? 와. 고추 65,000원. 그러니까. 65,000원이라며. 6만원. 6만원? 네네. 이거 왜 천천히 만들고 있는지 네. 고추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 네. 자, 괜찮다. 어디요? 자, 보시고. 자가용이 다 실릴래나? 어떤 거요? 토렌토 10개요? 응. 실어요? 실어요? 예. 내가 실으면 실어요. 충분히 실고 가봐요. 그러니까 이거 사가지고 가서 예. 좋으면 또 온단 말이에요. 아, 예예예. 예. 이거 20kg죠? 예, 20kg. 6만원 다. 네. 이거 어디 고추예요? 이거는 고창. 고창? 전라도 께 올라왔네 그러면? 예. 이야, 고창 고추인데 6만원? 이거는? 여기는 원가가 7만원이에요. 7만원인데? 아, 형, 산 가격에 그냥 파실라고요? 네. 아이고. 이거는 연천 고추네요? 7만원, 6만원, 고창. 연천, 경기도 연천. 네. 제가 상호명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보시면, 대찬 유통이라고 보이시죠? 대찬 유통. 010-8956-5016번입니다. 보시면 사장님, 이렇게 또, 채소가게 하시고요. 경매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과일동으로 들어왔고요. 와, 거봉 14,000원. 야, 거봉 싸다. 14,000원이면 정말 거봉 싸다. 제가 김포 5일장에서 대부도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산포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장님, 이건 지금 얼마예요? 얘는? 19,000원이요. 아, 19,000원이요? 지금 마감할 때 돼서 이제 싸게 드리는 거예요? 네네, 마감할 때 돼서.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10분 전이에요. 싸게 드릴게요. 사장님, 저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네. 네네. 홍산포도를 먹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송이가 조금 작긴 한데요. 그래도 홍산포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도포도. 12,000원짜리다. 와, 그것도 12,000원이에요? 12,000원짜리. 12,000원 가져가요. 12,000원씩. 12,000원. 대박이야. 12,000원 이렇게 줘요. 대박이야, 대박. 12,000원. 아, 만원. 천중도. 말랑이야, 말랑이. 딱딱이 아. 12,000원. 만원. 만원이에요. 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네, 막 하신다. 살짝 계세요. 평균 만원 달아요. 뭐, 복숭아도 뭐, 만원, 12,000원 이렇게 하니까요. 많이들 사시네요. 과일동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쭉 돌아봤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인천 남촌 농산물 시장 오셔가지고요 또 쇼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장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